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그 3천 명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노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이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세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이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물. 아무리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그 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교만하고,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는 하나 자기 뜻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섞어서 초등학문과 함께 전파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하여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느낀 것은 십자가, 우리가 느낀 것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사 영원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우리 눈이 땅을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땅을 구하는 자는 땅으로 내려가고 하늘을 구하는 자는 하늘로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틀림없습니다. 물의 심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리하는 그 심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그 마음이 패역하여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이고, 거듭난 자들은 성찬식만 보이고, 그래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져서 개척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놀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앉아서 놀겠습니까? 2,000명, 3,000명 교회에서 어찌 앉아서 먹고 놀고 그저 겨우 10벌이를 내놓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세상으로 사는 것이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사도행전 안에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온전코자 할진대 어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향기와 함께 해서 우리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합당한 채소를 반드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열매요, 자기 영광의 열매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저주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단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어찌 우리를 요동하게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의 축복을 받으라. 어찌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다니엘이 어찌 죽으러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죽을까봐. 우리처럼 세상 복 받고자, 왕관을 쓰고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자 싸우면 죽을까봐 못 싸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십자가로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행하는 것이지. 나는 이거 못하고, 나는 저거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 그리하여 이제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교회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바뀌겠습니까? 부르스고 아굴라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밤낮으로 일하는 목적이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큰집 아닙니까? 큰차 타는 거, 좋은 데 여행하는 거. 그것으로 어찌 살겠습니까? 세상으로. 절대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하늘인데 우리는 늘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가는 곳,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성경에 2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무나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세상으로 살아도 천국에 가겠습니까? 세상의 할례를 어찌 전하겠습니까? 거듭난 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사도 바울은 죽은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저 육체 가운데 흔적이 있으면 천국에 갑니까? 우리 육체에 흔적이 있으면 천국에 갑니까?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데 어찌 천국에 가겠습니까?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쳐지는 거 성령께서 오시는 길그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열두 제자도 살지 못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그 열두 제자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열두 제자가 언제 온전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때 아버지께서 오실 때, 그때 그들은 온전했고 그들은 산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갔고 그들은 그렇게 대부분 다 죽은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진실로, 진짜로 죽습니다, 진짜로. 가짜로 죽은 척도 아니고, 진짜로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까? 이미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신부의 삶, 거룩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할례됩니다. 성경에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바람으로, 불로, 또 생명수로, 또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잃어버린 신부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 성령 강림,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들 우리 스스로 베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 베어내고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내려가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 저주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복과 이 번영신앙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이요, 생명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사망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갈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선택할 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로 육체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영광, 사람의 영광, 육의 영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득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축복 안에 거해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서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앉아서 그저 울타리 짓고 그저 땅에서 영광 받는 것,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좋은 곳을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을 죽어가는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만히 놀고 먹겠습니까? 절대 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거 외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꼭 손을 잡고 나가는 것, 그리하여 살아타는 믿음은 있으나 죽은 교회, 그 4대 교회에도 금볕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사함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비방, 서로 판단하면 반드시 서로 멸망받습니다. 서로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커녕 더욱더 전쟁하며 그리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좁은 길.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기도는 오로지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반드시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도 진정으로 진정으로 좋은 축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축복. 그리하여 이 땅에 욕심이 없고 하늘에 욕심이 있는 이 아들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의 욕심,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 그리하여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이 보이는 자는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세상을 심는 것입니다. 욕심을 심고, 그저 이 땅에서 그저 안전하게 사는 것, 그걸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절대 이 땅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피할 바위가 없는데,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없는데, 불화살을 뭘로 막겠습니까? 불화살을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화살을 절대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간구를 해 주셔야지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축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 시온의 성전,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와 계시니 우리는 정금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정금. 우리 마음속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보지 않습니까? 원수 맺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온 나라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 짓고 싸우지 않습니까? 분열하고 날마다 자기 말만 옳다고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정이 싸우면 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모든 걸 용납하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 안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가 있어야지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저 싸우고 당 짓고 분열하고 서로 욕하고 나라가 잘 되시겠습니까? 무슨 나라가 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서로 싸우는 나라가 성공합니까? 우리 역사에서 서로 싸울 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그 욕심대로 자기만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막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에 있지 서로 반드시 반드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반드시 종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싸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겠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싸우겠습니까?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다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으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요. 그래야지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못하면 개인이나 나라라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술에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늘 담배 피우는 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감동함으로 취하시고 오직 그리하여 눈물 짓으며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삶,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사도행전 안에만 있습니다. 반드시 온전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대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히 온전히 우리 모든 생각을 다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이 말씀에 다 들이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 잎사귀는 바로 열방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인데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금지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다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길을 원하는 자들은 받고 탐심과 교만으로 가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사는 것.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것은 육체의 이 허울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급히 사과하며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입어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증인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말하며 늘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뿐 그 외의 욕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반드시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충신들. 그래요. 그리스도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일편단심, 전심전력. 그래요. 주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만든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책망하십니다. 어찌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느냐? 내 사명은 어찌 했느냐? 반드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사탄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사탄의 속을 사탄의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지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하직하기 전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도 오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도 거룩한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증거, 온전한 증거, 생명의 증거. 그래야 그리스도 향기를 늘 우리가 풍기고 우리 안에 사망이 없으니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 말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분내고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당짓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고자 신랑만 부르는 것입니다. 신랑 안에 살 길이 있고 신랑 안에 우리는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인생들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참 기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